자, 그래서 이미 자바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이클립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실습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 제가 준비한 코드를 보는 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코드를 보시죠. 제가 코드를 공유할 때, 이거 너무 많네요. 자, 똑같은 코드인데, 요것도 코드고, 이 밑에 있는 것도 코드예요. 그런데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두 개가 중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이고. 자, 여기 있는 요거는 카피 앤 페이스트 할수 있는 텍스트예요. 여러분들 카피 앤 페이스트 할수 있게 제공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는 이미지예요. 자, 이 이미지는 뭐냐면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여러분이 제가 지금 저 코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코드에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는 안 나와서. 자,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코드 보이시죠? 자, 회색으로 되어 있는 코드는 여러분은 지금 알수 없는 겁니다. 예. 왜냐?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수업하다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는 좀이 허들이 있어요. 예, 진입점이 있어요. 그 진입점 중에 하나는 아직 안 배운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뒤에서 배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검은색으로 표시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회색으로 된 부분은 여러분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세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